이 시간에는 십일조가 뭐냐? 십일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십일조 얘기는 지금 현재로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로는 참으로 조건적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 가면 다 뭐 십일조를 잘 안 냈더니 일이 잘 안 되다가 십일조를 꼬박꼬박 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더라. 뭐 주로 이제 십일조에 대한 감증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 과연 십일조가 뭔데 십일조를 많이 내면 잘 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안 내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기고 그럴까? 십일조는 뭘까? 그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자,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의 뜻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자, 우리들도 사실 하나님의 소유야. 온 우주를 소유하고. 지구를 소유하고 태양을 소유하고 이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돌보고 계신 그런 모든 것은 내 거고 내가 소유하고 통치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그래요. 자, 여기서 이제 11조 얘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를 어떻게 소개했어요? 모든 것이 나의 소유다. 이러고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왜 11조 얘기를 시작하면서 이런 방식으로 시작할까? 자, 여기서부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모든 것이 자기 거면, 뭐, 하나님은 우리한테 꼭 받아야 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입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뭐, 내가 너희들한테 도움을 받고 살아갈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은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시는 분도 아니고 도리어 섬기고 싶어하는 분이고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 뭐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뭐요? 주시는 자다 이 말이야. 그런데 주시는 자가 왜 내놓으라 그러냐 이거지. 십일조를.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 왜 주시는 자야? 만군의 하나님이니까 주시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통치하고 있는 분이 뭐를 달라 그러겠느냐 이 말입니다. 벌써 시작부터 그렇게 나가.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자 여기 한번 다시 봅시다. 사도행전 17장 그분이 하나님이 친히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무엇까지도 만물을 주십니다. 친히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이 주시는 하느님 뭘 십일조를 달라하냐? 앞뒤가 맞지를 뭐요? 않는다 이 말이 그렇죠? 그러면 십일조
그러니까 뭔데 하나님이 달라고 그러느냐 이 말이에요. 그 얘기는 사실 여러분이 이 11조를 실제로는 하나님은 주시는 자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피조물인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으로부터 내가 뭐가 부족하니까 좀 달라고 하실 그럴 분은 뭐예요? 아닌 분이 달라고 하면 이거 뭐예요, 그게? 그런 일이 있어요, 혹시? 그럴 수가 있어요? 있지요. 있지요. 할아버지가 돈이 많아. 근데 손자가 닭 하나밖에 없어. 할아버지는 이미 뭐예요? 자기가 죽으면, 그 아들한테, 그 다음에 누구한테, 그 손자한테 상속하도록 다 해놨어. 여러분이 무엇이?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공동상속자가 되어 있듯이 그 손자도 상속자가 되어 있어.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손자 보고 뭐 좀 달라고 할 때가 있겠습니까? 응? 없겠습니까? 있겠습니까? 예? 네? 어떻게 있어요?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거는 사실상 있을 수는 없어요. 다 뭐 할아버지 재산이 뭐 막대한데 그거를 지금 상속 다 하도록 했는데 뭐 손자한테 야 손자야 이 할아버지가 뭐가 필요하다 좀 줘 이럴 일이 사실은 없잖아요. 있다면 어떤 경우일까요? 그 거부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내가 필요한 게 있는데 좀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경우일까? 예. 이제 그거는 실제로 무엇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와달라는 건 아니에요. 왜? 할아버지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데, 뭐, 손자보다. 근데 할아버지의 손자로부터 할아버지가 실제로 필요한 건 뭐예요? 사랑이야. 사랑이야.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는 그 손자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어. 손자로부터 사랑 많이 받았습니까? 인생에. 네. 그렇죠. 할아버지가 제일 원하는 거야. 근데 손자가 자꾸 커버리면, 저도 손자가 이제 벌써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말도 안 통하고, 네. 형, 재미가 없어. 자. 이런 경우입니다, 여러분. 그 손자가 설날에 할아버지 집에 와가지고 세배를 했다, 이 말이야. 근데 할아버지가 5만원짜리 한 장을 줬어. 세뱃돈으로. 그 손자가 이제 쫙 내려가가지고, 이제 옆에 가게에 가가지고, 뭐, CU, 뭐, 세븐일레븐,
이런 데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뭘 사왔다 그럴까? 응? 응? 이제, 초콜릿바, 그렇죠? 얽혀놓은 거. 아이스크림인데, 초콜릿으로, 이렇게. 근데, 그거를 사와가지고 손자가 먹고 있어. 근데 할아버지는 사실 뭐, 그 아이스크림 별로야. 근데 그 할아버지가, 응? 손자 보고, 한 입만 먹자. 그거는 아이스크림을 좀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준 돈으로 아이스크림 샀잖아. 그런데 할아버지한테 한번 먹어보라 그러면 참 좋겠다. 사랑을 구걸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11조는 사랑의 구걸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되니까 마음이 팍 놓이죠. 이게 진짜예요.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과 호흡과 누구에게? 만민에게. 만민은 누구든지에게, 김정은이 포함해서.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다. 자, 이제 다시 말라기서 3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십일조라는 것은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하면 수입의 10분의 1을 십일조라고 그래요. 이제 여기서 십시일반이라는 말이 나왔어. 십시일반으로 다 모아서 도와주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 수입의 그 10분의 1을 이제 그 당시에는 돈이 없었어. 화폐가 없었고. 여기 보면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어디에 드려? 창고에 드려. 이왜 창고라 그랬냐고 하면 그 당시 이제 농사를 지으면 이제 500석구는 뭐예요? 50석을 하나님께 바쳤다 이 말이야. 10분의 1을. 그러니까 창고가 필요하지. 예. 그래서 십일조를 창고에 드려. 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겁니다. 나의 집에, 그 만군의 여호와의 집에 뭐가 있게 하고 양식이 있게 하고.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인데 우리 창고에 지금 양식이 떨어졌다. 이런 말과 똑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말을 무슨 말이라고 그래요? 창고에 양식이 떨어질 리가 없는 만군의 하나님이 뭐 사실 하나님이 뭐 창고에다가 뭐 쌀을 뭐 가마니로 받고 이럴 리도 없지만 하여튼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자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해라. 이 말은 네가 10분의 1을 안 바치면 나는 양식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엄살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엄살을 부려요. 자, 엄살은 언제 부려요? 구걸할 때 부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배도 별로 안 고픈데, 배고파. 그러면 구걸 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진짜로 사랑을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양식을 구걸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할아버지가 손자로부터 받고 싶은 사랑을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받고 싶은 사랑을 구걸하면서 엄살을 피우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양식이 없다, 상구야. 창고에 양식 좀, 응? 응? 쌀 한 가마니만 들여놓을래?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이렇게 뭐 양식이 없다느니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엄살이고, 엄살, 하나님의 엄살을 뭐라 부르면 될까?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하나님은 지금 코미디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코미디. 하나님이 코미디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코미디 할 수 있을까? 그냥 안 어울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코미디를 하고 엄살을 부리고 있어.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자, 어떤 경우에 여러분, 이렇게 점잖지 못한, 점잖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 점잖지 못한 엄살을 부려가면서, 구걸을 하면서 코미디를 하고 있을까? 여러분. 그거는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코미디 할 수 있어요? 코미디는요, 상대방을 어떻게 하기 위해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즐겁게 만들기 위해서 코미디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상대방을 즐겁게 하고 싶어요? 사랑할 때입니다. 별로 사랑 안 할 때는 즐겁게 해주고 싶은 마음 별로 없어. 그래서 저희들도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의과대학 다닐 때, 저 유아여대생들하고 미팅을 하면, 마음에 들 경우, 그때 이제 제비 뽑거든요, 제비. 제비 뽑아가지고 이 호박이 걸리면, 완전히 이거는, 완전히 그냥 그 집에도 제비 뽑았죠. 예. 미팅에서 만났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하고 이화대학하고 미팅했고요. 서울대학에다가 특전사에다가 이거 뭐 예, 화려합니다. 끝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자, 그래서 저도 옛날에 의과대학 다닐 때 이제 미팅을 하면, 이제 그, 이쁨은, 상대방이 이쁘면 괜히 또 긴장을 해가지고 뭐 준비해 간 것도 다 잊어버리거든. 그래서 쪽지나 아니면 손바닥에 일, 무슨 뭐, 이, 뭐 이래가지고 재밌는 얘기, 제목만 이렇게 써가지고 한다고. 근데 호박에 걸리면 이거 안 써먹어. 코미디 안 해. 근데 이제, 마음에 들었다 하면 이제, 이렇게 보고 코미디 하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대상에게는 그 대상을 즐겁게 해주고 싶어서 코미디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 누구에게나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 즐겁게 해주시고 싶어. 모든 인간을. 그래서 하나님은 물론 코미디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뭐 점점 빼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그래서 바꿔야 돼. 그래서 자꾸 그 미국 가면은 목사님들이 아주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제가 한 분은 한국에 그 목사님들만의 모임 갔더니 엄숙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 옷차림도 참 자연스럽고 꼭 넥타이 안 매도 되고 그런데 한국에서는 목사님들이 다 뭐 이렇게 검은 양복, 곤색 양복에다가 탁 내고 이래가지고 자꾸 또 말도 엄숙하게 하고 또 이제 목사님들이 탁 다녀서 가지고 뭐 성도 여러분들께서 뭐 있을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그러니까 그나마 이렇게 엄숙하게 해서 무드를 잡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제 뉴스타트는 그게 아니잖아요. 뉴스타트 가능하면은 재밌게 가능하면은 방금 우리 여기 활발하게 자유롭게. 자, 그래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봐라. 한번 갖다 줘 봐라. 갖다 줘 봐라. 그래서 나를 시험하여 내가 그 십일조를 받으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십일조 내면 뭐예요? 내가 복을 뭐 왕창 줄 거야. 이게 이제 코미디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코미디 같이 읽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이제 자연스럽게 읽으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우리 집에 양식이 있게 한다면, 그거 한번 해봐, 혹시 한번 시험해봐. 내가 너희에게 네가 십일조를 주면 뭐야, 복을 그냥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왕창 주나 안 주나 한번 시험해보지 그래. 이제 이런 가벼운 얘기예요. 가벼운 얘기. 그러나 이제 많은 경우에 이거를 굉장히 엄숙하게 무섭게 읽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심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읽으면 무슨 뜻이 돼요? 안 내기만 안 내봐라, 이놈의 새끼도. 복이란 것은 절대로 받을 생각 하지를 뭐요? 마라. 이런 톤으로 읽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렇게 가르쳐서도 안 되고. 그러면 하나님은 철저히 조건적 꼴통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를
코미디식으로 아주 즐겁게 이렇게 한번 한번 내볼래? 왕창 받을 걸? 네, 이런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니까 이거를 무슨 경고식으로 아, 내게만 내봐라 이놈아 새끼들. 내 말이 암 걸릴 줄 알아.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이 이제 암 걸렸다 이 말이에요. 가만 따져보니 뭐예요? 아, 10%를 안 내고 7%밖에 안 된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부터 제가 10% 다 낼 테니까 낫게 해주십시오. 이런 계약, 이런 그 하나님과 거래할 생각을 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거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장사치로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지. 우리하고 그렇게 거래를 계약을 하고 거래를 하고 우리 인간들처럼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참 아주 깊이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 말이 무슨 소린 줄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저는 그 미국에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11조를 내면 이게 돈이 상당히 컸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내려니까 아깝기도 하고, 그게 무슨 소린가. 네. 그랬어요. 자, 한 번은 제가 병원에서 이제 일이 다 끝나가는데, 우리 큰딸이 전화를 했어요. 아빠, 오늘 저녁에 내가 좀 바쁜데, 아빠가 우리 제 손자, 저스틴을 지금 대학교 이제 댕겼는데 좀 봐줬으면 좋겠다. 그래, 그럼 데리고 와. 그래서 참 오래간만에 한 두 달 만에 이제 손자를 보게 되었어. 그 이제 병원에 이제 다 환자 다 일 끝나고 다 보고 이제 그날 입금된 거 다 이제 주머니에 넣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날 해필이면 미국에서는 다 이 수표를 쓰거든요. 한국에는 없는 그런 제도가 있어. 내 이름이 딱 박힌 수표가 있어. 이상구 전화번호 주소 딱 있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내가 이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 뭐 좀 사고 지불할 때는 이제 이마트 딱 쓰고 금액 얼마 딱 쓰고 사인 딱 해서 이마트에 주면 돼. 그럼 이마트는 그거를 신용을 하고 받아. 현금인 것처럼 받아. 그래서 이마트는 자기 은행에 입금하면 은행들끼리 착착 해가지고 다 해결이 돼버려. 굉장한 신용이죠. 그렇죠? 그럼 미국은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은 뭐 그게 안 될걸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로 그런 수표를 써서 주는데, 어떤 한 환자가 이제 이사를 가면서, 뭐, 은행도 바뀌고, 뭐, 그래가지고, 약 3,000불 치료비가 밀렸는데, 그거를 또 보험회사 하고도 또 무슨, 문제가 생기고 이래가지고, 이제 보험회사에서 수표를 보내오는데 안 보내오니까 이 사람이 현금 3,000불, 100불짜리 30장을 이제
로 가져와서 치료비로 지불하고 갔어요. 그래서 그 현금 3,000불을 탁 이제 주머니에 넣고 그 이제 우리 손자하고 오늘 저녁에 재밌는 시간을 보내자. 그 이제 차를 타고 나가는데 우리 손자가 그때 5살인가 됐어요. 그래서 자식이 하는 말이 할아버지, 심각하게 의논해야 될 일이 있대요. I have something very serious to talk about. 그래서, what is it? 뭔데? 그러니까, 나도 할아버지가 가르치는 대로 아이스크림이 건강식이 아니란 걸 잘 안다. 그래, 참 좋은 일이다. 그래서 내가 아이스크림을 엄마한테 자주 사달라는 것도 아니고 엄마는 한 달에 딱 한 번씩 아이스크림 사주는데 그런데 어떻게 된 판인지 지난달에도 안 사줬고 이번 달에도 하도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서 살라고 그랬더니 뭐 이런저런 핑계로 안 사주고 지금 두 달째 아이스크림을 못 먹고 있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오늘 자기에게 아이스크림 사줬으면 정말 고맙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 그래서 그렇지. 아이스크림이 아무리 건강식이 아니라도 한 달에 한 번은 먹어야지. 응?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 할아버지가 오늘 아이스크림 사줄게. 아, 그때 너무너무 고맙대. 역시 할아버지는 이 꼴통이 아니고 유연성이 있고 좋대. 그래서 그럼 아이스크림 맛있는 거 아니야. 아무리 건강식이 아니라도 한 달에 한 번 또는 한 두 번 정도는 먹을 수 있어. 할아버지 고맙다고. 그래서 이제 아이스크림 집으로 갔어요. 가서 이제 아이스크림 지가 좋아하는 거 선택해가지고 이제 그때는 뭐 아이스크림 한 개 2불밖에 안 했어.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아이스크림 받아가지고 두 달 만에 먹는 게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대. 그러면 저는 이제 현금이 없어. 2불 가지고 뭐 또 뭐 신용카드. 이거 현금은 100불짜리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일단 아가씨 보고 미안하다. 이 100불짜리 받겠냐 그랬더니 좋대. 거스르는 돈 충분히 있대. 그래야지 이제 98불을 거슬러 주잖아요. 근데 이 10불짜리를 어떻게 9장을 세고 또 1불짜리를 뭐예요? 8장을 세고 할아버지가 돈은 딱 한 장 줬는데 이 아가씨는 아이스크림 자기한테 하나 주고서 돈을 한참 세가지고 이만큼 그슬로 주니까 우리 손자가 놀란 거야. 와, 할아버지, 그게 어떤 돈인데 이렇게 아이스크림도 주고 그슬은 돈이 그렇게 많냐? 그래서 너 100불짜리 못 봤냐? 아, 잘못 봤대. 그래서 그게 100불짜리인데 그거 한장 있으면, 100불짜리 그거 한장 있으면, 네가 50개월 동안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는 돈이야. 와! 그런 돈이냐, 이게. 50개월이면 무려 4년을 먹을 수 있어. 그렇죠? 와, 그래서, 그런 돈을 할아버지는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네. 그래서 다 꺼냈죠. 그 이게 3,000불인데, 4년을 곱하기 30 하면 뭐예요? 120년을 아이스크림 먹어서.
120년. 와, 자식이 막 충격을 받았어. 우리 할아버지 진짜로 뭐요? 부자야. 응? 주머니 안에 자기가 120년 동안. 그래서 할아버지는 진짜 부자야. 그래.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할아버지는 망군의 할아버지야. 할아버지는 너 사달라는 거 다 사줄 수도 있어. 차도 사주고, 어? 뭐, 나중에 집도 사달라면 사주고. 할아버지는 망군의 할아버지야. 그러니까 너는 걱정할 거 없어. 그래도 손자가,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근데 맛있게 다 먹고 있는데, 아, 한 입 얻어먹고 싶더라고. 뭐,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으면 뭐 내가 하나 사먹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사먹는 아이스크림은까지 내가 사먹기는 싫고, 우리 손자가 어떻게 해? 예. 네. 한번 할아버지 한입 먹어봐. 이렇게 되면 끝내줄 것 같아. 유전자가 팍 켜질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야, 저스틴, 할아버지 한입만 줘볼래? 아, 그랬더니 이 자식이 영 얼굴 표정이 영 찡그리더니 할아버지 이거 두 달 만에 처음 먹는 건데 왜 한번 먹자고 그러냐고. 어? 할아버지 돈 많잖아. 120년 사 먹을 거 있는데 어? 할아버지 돈 내고 사고 먹으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할아버지 돈 많지. 아이스크림 얼마든지 할아버지 돈으로 사 먹을 수 있지만 내가 사 먹는 아이스크림 맛하고 네가 한 입 먹어라 주는 아이스크림 맛은 다르다고. 그랬더니 그게 왜 다르냐? 같은 거지. 그래서 내가 그게 다르다고. 왜? 네가 주는 아이스크림 속에는 우리 손자 자스틴 사랑이 들어있는, 사랑 맛으로 먹는 거지. 아이스크림만 먹으려면 할아버지가 돈 내고 사먹지. 그리고 있잖아.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 할아버지가 너 아이스크림 사주고 기쁜 것 같아? 안 기쁜 것 같아? 그러니까, 할아버지 기쁜 것 같아. 그 왜 기쁜 것 같아? 내가 먹고 싶은 거 사줬으니까. 그래, 그런 거야. 남한테 참 필요한 것을 주는 기쁨이 참 좋은 거야. 그래서 네가 아이스크림이 정말 먹고 싶었으니까 할아버지가 사주니까 너는 받아서 기쁘고 나는 뭐예요? 줘서 기쁘고. 그래서 너도 기쁘고 나도 기쁘잖아. 그래서 나는 주는 기쁨을 지금 누리고 맛보고 있고 너는 받는 기쁨을 맛보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렇대. 그러면 네가 할아버지한테 네가 먹고 있는 아이스크림을 한 입 주면 너도 주는 기쁨까지도 누릴 수 있잖아. 그리고 할아버지도 뭐예요? 받은 기쁨이 얼마나 좋겠냐. 딱 그랬더니 할아버지 말이 맞아요, 맞아요. 고민을 한참 하더니 할아버지 오늘은 못하겠대. 오늘은 못하겠는데 만약 내가 왜냐면 오늘은 할아버지한테 한 입 줘도 자기는 안 기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말하거든요. 기쁠걸?
자기는 오늘은 안 기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게? 뭐라 그럴게? 시험해봐. 기쁜가, 안 기쁜가? 시험 한번 해봐. 그랬더니, 입장 곤란한 표정을 짓더니, 할아버지, 만약 오늘 할아버지 한 입 줬다가, 시험해봤다가, 안 기쁘면 자기가 굉장히 후회될 것 같아. 예. 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게요. 하여튼 한 입 줘봐. 만약 네가 안 기쁘면 할아버지 물을 내면 되잖아. 할아버지 돈 많잖아. 안 기쁘다 그러면 할아버지 물을 낼게. 그러니까 시험 삼아 한번 줘봐. 그랬더니 할아버지 약속했다 그럼 내가 만약 안 기쁘면 뭐예요? 물어내야 돼. 그래서 저 그럼 할아버지가 입을 물어낼게. 너 아이스크림 새 거 하나 더 사 먹을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시험해보라 그랬더니 아이스크림을 제 입에다 갖다 대는데 할아버지 조금만 먹어야 돼. 조금만. 그게 뭐예요? 11조 가능하면 깎아서 내려고. 똑같은 거예요. 조금만 먹어, 조금. 그래서 제가 진짜로 조금만 먹었어. 조금만. 먹고, 와, 진짜 맛있네. Thank you very much. 아, 진짜. 내 평생에 이렇게 맛있는 아이스크림 처음 먹어봤다. 그랬더니 이 자식이, 그래. 그럼 너 기쁘구나. 그랬더니, 기쁜 것 같아. 그래. 그러더니, 할아버지, 한 번 더 먹어. 이번에도 조금만 먹을까? 그랬더니, 아니야, 할아버지, 먹고 싶은 만큼 먹어.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이 한 것. 이야, 그거 두 번째 아이스크림을 얻어먹고 나니까, 그 두 번째 아이스크림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온전한 11조라 그럽니다. 깎지 않고, 자기가, 아, 역시, 드렸더니 기쁘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온전한 11조를 받고 나니, 그 두 번째 아이스크림을 얻어먹고 나니, 보세요. 내가는 누구예요? 이 할아버지가, 이상구 할아버지가, 지갑 문을 열고, 손자에게 아이스크림을 뱃속에 쌓을 곳이 없도록, 이런 참 재밌는 얘기, 아시겠죠? 사랑 나눔 얘기.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는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사랑 구걸도 하시면서 우리를 웃기고 코미디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박수 박수 움찔하다가 뭐를 그렇게 어려워해요. 그럼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니까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야. 아, 그래서 제가 그날 이 11조가 바로 이런 거야 라는 것을 깨닫고, 이 얘기를 그 순간에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형편이 안 돼가지고, 11조를 못 내도 괜찮다고.
형편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 이번 달에는 힘듭니다. 그러면 2년아 그래도 내라고 너한테 먼저 갖다 바쳐야지. 너 복 안 받고 싶어? 이런 분은 절대로 아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감동이 되어서 내가 내고 싶은 그 마음으로 그거를 받으시는 분이지. 내라고 해서 받는 분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야. 아시겠죠? 절대로 아니야.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좀더잘 풀리면 내죠. 그런 거 오케이. 우리 손자가 할아버지, 내가 이 두 달 만에 처먹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도저히 나는 할아버지하고 나는 먹을 수 없다. 이러면 할아버지가 화내겠어요? 이 자식 다시 안 사준다 그럴까? 아니죠. 아니죠. 충분히 이해할까, 안 할까? 그렇죠. 충분히 이해하지. 우리 이상구 할아버지가 손자 저스틴을 이해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훨씬 더잘 이해하죠.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이해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자꾸 거꾸로 생각해. 지금 낼 돈이 없어서 막 쪼달리는데, 그래도 낼 거야, 나는. 이거 안 내면 곤란하니까. 안 내면 무슨 또안 좋은 일이 생길지 몰라서 나는 내고야 말 거야. 그런, 진짜 뭐 쪼달려도 내고, 진짜로 내고 싶으면 내도 돼. 그러나, 그것이 조건적인 입장에서 내면 오히려 낸 것이 더 뭐예요? 하나님을 이상하게 만드는 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충분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 그런 상황을 다 이해하고 계시니까 부디 하나님과 자유로운 그래서 이런 관계를 자유로운 관계라 그래. 자유로운 관계는 진짜 내가 모든 것을 다 못해드리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그런 거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라고 믿을 때 우리는 자유로워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 한구석에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뭐를 충성도 안 하고 이런데 뭐 내가 지금 교회 헌금도 잘 못하고 충분히 못하고 이런데 과연 하나님이 내 암을 낫게 해주겠나 그런 식으로는 부디 걱정하시지 말라 이거야 아시겠죠? 부디. 절대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 먼저 뭐라 그럴까? 그래, 니 지금, 수입도 없고, 그러니까, 내 걱정을 니가 할 필요가 뭐예요? 없어. 아시겠죠? 자,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결실일과 만나면 어떡하죠? 그러나, 제 생각에는, 십일조가 이런 거라고 알면, 십일조 더 많이 나올 것 같아.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멋진 분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11조를 내거나 안 내거나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다. 라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 좋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코미디 또 사랑의 국을 억지까지 부리시는 참으로 우리를 마음 편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이 11조 이야기를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부드러운 모습을 성경을 통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야말로 진실하고 선하시고 아름답습니다. 정말 무조건적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와닿게 됩니다. 그 생명이 우리의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에 와닿을 때마다 정말 꺼진 유전자들은 다시 켜지게 되고 또 변질되고 망가진 유전자들은 놀랍게 다시 복구가 됩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다시 정상세포로 돌아가고 있고 암세포를 죽일 수 없었던 면역세포들이 다시 힘을 내서 암세포를 죽이기 시작하여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와 하나님이 좀 더 가까워진 것처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감동, 사랑에 대한 감동이 계속되어 정말 하나님이 그토록 해주시고 싶으신 그 치유를 이루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